짜투리 끈으로 우드스틱 양쪽을 묶어줍니다. 테이프나 고리로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면노프 98, 200cm 10줄 준비를 해주시고 초보자분들은 길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 접어서 접은 부분을 우드스틱 위쪽으로 넘겨주시고 고리 안으로 남은 줄을 넣어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레이스 매듭이고요. 총 10줄을 레이스 매듭으로 우드스틱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매듭은 기본적으로 4줄이 필요하고요. 기둥줄과 양쪽에 엮는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 부분부터 사자 모양을 꺾어주시고 오른쪽을 위쪽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구멍 안으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둥줄이 딸려가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좀 눌러주신 상태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사자 모양을 꺾어주시고 왼쪽을 위에 두고 그대로 구멍에 통과시켜서 양쪽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해주시는 것을 평매듭 한 세트라고 하고요. 첫 번째 줄은 평매듭 한 세트로 전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은 교차 평매듭. 반씩 가져와서 아랫부분 중간에다가 평매듭을 해주시는 것을 교차 평매듭이라고 하고, 지금 한 세트를 하였는데, 한번 더, 두 세트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세트 해서 평매듭 두 세트로 두 번째 단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 번째 단에서는 마찬가지로 평매듭을 두 세트씩 반복해서 교차 평매듭 형식으로 중간 부분, 사이 부분에다가 평매듭을 두 세트씩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사이즈로 이제 길이대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아랫부분에서는 V자 모양, 삼각 패턴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양옆에 평매듭을 하나씩 없애면서 세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해서 V자 모양으로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줄을 기둥줄로 하고 아래에 있는 줄을 엮는 줄로 해서 가마매기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엮는 줄을 기둥줄 위로 넘겨서 그 구멍 안으로 그대로 서서히 당겨서 동그랗게 매듭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같은 줄로 두 번씩 가마매기 매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나와야지 잘된 가마매기 매듭입니다. 오른쪽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왼쪽 줄을 기둥줄, 아래 있는 줄을 엮는 줄로 해서 가마매기 매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와서는 오른쪽 줄을 기둥줄로 하고 왼쪽 줄을 엮는 줄로 해서 아래에 두고 가마매기 매듭 두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끝부분을 손으로 풀거나 빗으로 빗어주시면 되겠습니다.